네, 두 번째 섹션입니다. 스마트 포인트를 레귤러 레퍼런스처럼 쓸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느냐 하는 거예요. 이게 어떤 의미인지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딜레프트 트레이트를 이용한다는 겁니다. 밑에 예제가 나와 있어요. 이런 예제를 보시면 X는 5이고 그리고 X는 Y는 X에 대한 레퍼런스입니다. 레귤러 레퍼런스죠. 그래서 X를 이렇게 불러올 수도 있고 그리고 Y는 레퍼런스잖아요. Y가 레퍼런스인데 얘가 가리키는 값을 찾아가는 방식이 별표입니다. 그렇죠? 이것을 dereference operator라고 얘기를 해요. 자, 우리 박스도 그렇게 할 수가 있죠. 박스 new해서 마찬가지 박스도 포인트라고 했었잖아요. 포인트니까 당연히 dereference가 됩니다. 그렇죠? 얘도 그냥 이 x라고 하는 값을 가리키고 있는 레퍼런스예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만든 박스 있잖아요. my 박스. 얘도 그렇게 되느냐는 거죠. 마이박스는 이렇게 됐고 얘는 new 해서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냥 주위에서 볼 점은 x라는 값을 그냥 그대로 줘요. 레퍼런스가 아니라 그냥 그대로 해서 마이박스를 만들었어요. 그랬는데 요것은 이렇게 안 되더란 말이죠. 왜 안 되느냐 하니까 이 위에 있는 박스나 이 박스는 뭐죠? 이 박스는 러스트라고 하는 언어가 제공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있는 i32 그죠? i32 역시도 얘도 뭐죠? 얘도 러스트가 제공하는 데이터 타입이죠. 얘네들은 이미 dref라고 하는 트레이트를 임플멘트하고 있다는 거죠. 그게 뭐냐니까 이겁니다. 그래서 스탠다드 오퍼레이터즈 dref, dreference입니다. 이것을 우리 마이박스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dref를 임플멘트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할 때 보니까 그냥 하는 것이 아니라 셀프를 레퍼런스로 가져와서 셀프의 첫 번째 엘리먼트의 레퍼런스를 리턴하죠. 리턴하는 것이 레퍼런스입니다. 그렇죠? 여기에 dref 트레이트가 하는 역할이에요. 그러니까 박스도 내부적으로는 여기 위에 있는 박스 있잖아요. 마이 박스 말고 그냥 박스. 그냥 박스도 내부적으로는 저런 dref를 임플멘트 하고 있다는 거죠. 임플멘트 하고 있으니까 이런 동작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럼 무슨 말이냐니까 여기 보시면은 이런 거 있죠? 여기 있는 이 줄 보시면은 y에다가 우리가 그냥 별표만 하나 붙이면은 내부적으로는 별표만 뭘 하는 게 아니라 내부적으로는 이 과정을 거친다는 거예요. 뭘 거치느냐니까 y의 dref 뭐예요? 여기서 저 임플멘트하고 있는 메소드를 호출하는 거죠. 호출해서 뭔가 y의 레퍼런스를 불러옵니다. 그냥 불러오는 것이 아니라 박스 같은 경우는 안에 있는 알맹이를 꺼내오는 거죠. 안에 있는 알맹이의 레퍼런스를 가져오고 그 레퍼런스에 대해서 별표로 적용하면 찾아가서 값을 찾아오는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여기에 dref의 역할입니다. 그러니까 별표하고 dref는 물론 달라요. 다르죠? 별표는 별표이고 dref는 dref인데 별표만 붙이더라도 이러한 과정을 내부적으로 진행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과정을 거치니까 위에서 봤던 요런 것들이나 요런 코드나 혹은 밑에서 봤던 요런 코드가 동작을 하는 거예요. 그죠? 박스가 그런 디레퍼를 하고 있으니까 요렇게 빌표를 붙였을 때 내부적으로 그와 같은 동작을 일으키는 겁니다. 그런데 마이박스는 우리가 만든 박스잖아요. 얘는 그런 게 없죠. 그런 게 없으니까 우리가 선수 매뉴얼하게 매뉴얼로 요렇게 만들어줘야 됩니다. 임플멘트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똑같이 디레퍼를 동작해서 이제 별표를 붙이면 제대로 동작을 하게 됩니다. 이해되시죠? 이걸 붙여가지고 복사를 하셔서 여기에 담아보시면 이렇게 구성되어 있어요. struct 하고 뭐 나머지 내용이 없네요. 나머지 내용도 같이 추가해서 한번 실행을 시켜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밑에 좀 더 나와 있는 것이 implicit dref coercion이라고 있어요. 이게 어떤 의미냐 하니까 우리가 보통 이런 펑션이 있습니다. 펑션 아규먼트는 string slice를 받도록 돼 있어요. 그죠? 그런데 mybox에 이렇게 string object를 만들었습니다. 그렇죠? 그런 다음에 여기 뭐 hello에다가 뭘 전달하고 있나요? 이렇게 reference를 전달하고 있어요. 그러면 여기에 전달되는 것은 string slice가 아니라 string의 reference가 전달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트링의 레퍼런스를 이렇게 바꿔줍니다. 그죠? 근데 그냥 바꿔주는 것이 아니라 두 번에 걸쳐 바꿔줘요. 첫 번째는 얘는 마이박스잖아요. 그죠?
마이박스니까 마이박스의 레퍼런스죠. 마이박스의 레퍼런스를 스트링 레퍼런스로 바꾸고 스트링 레퍼런스를 다시 스트링 슬래시 레퍼런스로 바꾸어서 이것이 실행이 됩니다. 그죠? 이걸 눈에 보이게 하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게 이 과정을 진행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implicit coercion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coercion이라고 하는 것은 서로 다른 데이터 타입을 그러니까 서로 다른 데이터 타입을 하나의 데이터 타입으로 통일하는 방식이에요. 그 과정은 꼬리에 꼬리를 물고 찾아가는 겁니다. 꼬리에 꼬리를 물고 찾아가는 방식은 뭐냐니까 마이박스에 대한 레퍼런스죠. 그죠? 그런데 지금 얘가 받고자 하는 것은 스트링 슬래시에 대한 레퍼런스잖아요. 그렇죠? 그럼 마이박스에 대한 레퍼런스인데 이 레퍼런스를 찾아가서 얘가 가리키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보고 스트링이죠. 그죠? 스트링이고 또 스트링에 대한 레퍼런스이고 스트링에 대한 레퍼런스가 가리키고 있는 게 무엇인지를 보고 메모리 내에서 계속해서 꼬리를 물고 주수를 찾아가서 요걸 찾아내는 거예요. 요것이 DL전입니다. 코일전입니다. 이제 코일전 과정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요 코드를 보시면서 천천히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